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한테 중요한 재밌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것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입니다. 뭐 복잡하게 안 하고 복잡한 거를 좀 간추렸어요.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EV 마켓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생태계는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지금 다크호스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테슬라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EV 마켓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1위입니다. 매출로 봤을 때나 유닛당으로 봤을 때도 미국 현지 내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 또 메가 공장을 또 설립하기 예정이죠. 메가 팩토리가 여러 군데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다음에 멕시코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당분간은 저도 이제 테슬라를 소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는 안 하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당 한 250불 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그 투자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기 자동차가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약66% 정도가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봤을 때66%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총 판매대 대수를 봤을 때 80만 대가 넘었어요. 80만 9,739대가 작년에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신차 판매 중에 약 13%가 전기차입니다. 아, 그렇죠. 작년에 팔린 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시장의 13%가 전기차 시장입니다. 저 80만 대가.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중에 13% 중에 차지하는 게 9.5%가 전기차고요. 그다음에 3.2%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저는 아직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떨 때는 전기차, 어떨 때는 석유로 가는, 가스로 가는,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막 차지해놓고 집에다 차지해놓고 올 때, 갈 때마다 배터리 차지하는 게 너무, 저희가 사실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가 이제 3.2%, 나머지 9.5%가 전기차 시장이다. 전체 시장에. 그렇게 작년에 판매가 됐습니다. 테슬라 모델이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65%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첫 번째가 테슬라. 뭐 테슬라는 S3, 그다음 XY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좀 이따가는 테슬라 어떤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뭐 Y겠지만, 이 모델이 많이 팔린다. 이런 것을 이제 딱, 마켓 쉐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가 이제 포드인데, 포드가 얘 다크호스예요. 포드가 머스탱에서 나오는 100% 전기차 마크 E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4만 불, 4만 대까지 가까이 팔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는 저보다 더 많이 팔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쉐비에서 나오는 볼트가 조그만 차가 있는데 3만 8천 대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평균가가 6만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 하기 보조 받기 전이죠. 그래서 신차 값이 기본 평균 값이 한 5만 불 가까이 됩니다. 4만 9000불인데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조금 높고, 그다음에 세금을 좀 혜택을 받으면은 뭐 비슷하게 되게 되겠죠.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가스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는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예, 짧게는 전기차가 유지비가 적게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은 굉장히 좀 상승세에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한 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격, 전기차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기차의 승패는 얼마나 오래 가고 또 얼마나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얼마나 높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mass production, mass produc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게 브레이크드루예요. 기술적인 브레이크드루는 보다는 전기 시장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못하냐, 대량 생산 능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90%의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되고 나머지 10%는 이제 전기차 자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좋은 회사들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승패가 좌우되고 그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서도.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켓 쉐어를 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려 있죠.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모델 3 가장 소형차. 네, 그다음에 이제 머스탱 마크 E가 되겠죠.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S. 그다음에 쉐비 볼트 또는 모델 X 이렇게 이제 팔리고 사실 리비안도 많이 팔렸어요. 리비안은 트럭인데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리비안의 지금 현재 문제는 대량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다시 해서 뭐 프리오더를 딱 하면은 6개월,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지치거나 중간에 아, 나 이 차 안 탈래라고 테슬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캔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딱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이할 만한 사항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쳤는데 포드에서 나오는 게 F-150가 일반 개수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트럭이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죠.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팔리는 게 이제 저게 트럭 중에서는 포드 F-150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베스트 셀러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100% 전기차가 라이트닝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오더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저게 굉장히 저희 눈에는 핵심적인 어떤 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기 아주 좀 주요 요점이 있고 시야성이 분명히 올해 내년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포드 예 포드의 주식은 F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포드가의 반격이 왜 다크호스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아까도 말씀드렸다 평균가가 61,000불이에요. 신차값이 49,000불이고 저 정도 가격을 해서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더라도 가스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상승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리튬, 코발트, 니켈이 가격이 7% 이렇게 오르긴 하더라도 사실 저 가격에 다 묻어 나오는 거죠. 6만 1000불. 사실 6만 1000불이라면 미국 평균 가격, 일반 차로 따지면 사실 고가입니다. 보통 4만 불대, 5만 불대 초반에 사람들이 일반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 사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충분히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리미엄 프라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제 아마 6만 1000불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니켈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포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이후 2인자의 다크호스로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막 오른쪽 왼쪽에 보시는 것이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인데 저게 이제 100% 라이트닝인 것은 100% 이제 전기차이죠. 저렇게 모델이 나왔는데 사실 포드에서 빅 히트 상품이었어요. 작년 올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근데 사전 오다라고 그러냐? 사전 오다라고 그러죠. 오다가 한말로 모르겠다. 사전에 저거를 사고 싶다고 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럼 생산 능력이 20만 대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드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생산하는 생산 능력이 20만 대인 거죠. 근데 만약에 포드가 30만 대, 40만 대, 심지어는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대까지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의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아마 사실 디자인력으로 보면은 말을 Y하고 마크 E하고 봤을 때 저 같으면 마크 E를 삽니다. 훨씬 더 디자인이 더 멋있어요. 그 다음에 포드는 전통적으로 120-30년 된 회사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포드의 인기는 특히 F-150, 100% 전기로 돌아가는 전기차 트럭은 당분간은 굉장히 빅 히트 상품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1년에 20만 대 정도 팔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협적인 테슬라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른 회사가 아니라 아마 포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오른쪽 좀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슬라이드에 보면은 저게 2022년 포드 머스탱 마크 E GT입니다. 굉장한 차예요. 사실 SUV입니다. SUV처럼 생긴 거예요. 좀 이렇게 낮게 차 보이는데 SUV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스포츠카처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드를 제외한 그다음에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의 전기차는 루시드는 굉장히 좋은 고급형 모델입니다. 12만 불 정도 해요. 루시드는. 그러니까 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멀세드 벤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형 차입니다. 근데 2만 대를 계획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생산량이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7,18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그 디맨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리비안도 트럭인데 R1T, R1S가 있는데 5만 대를 계획했는데 그 반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24,337대의 생산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팔고 싶어도 파트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딸리니까 다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루시드가 좋지 않은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제 수요에 대해서 생산 속도의 저하, 소비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실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을 승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브레이크트루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자동차 회사는 특히 포드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다가 혈안이 되고 있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 분석을 해보면 포드를 좀 보겠습니다. 2022년 아까 루시드 2만 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비안도 예상과 계획했던 것보다 반토막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 능력을 갖췄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거기에 성공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포드도 그거 후발주자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한 다크호스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지금 12불 선입니다. 27%나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앞으로는 안 좋은 소식보다는 굿뉴스, 희소식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가 17에서 한 18불로 19불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사실 다크호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리스크는 크지만 사실 굉장히 싸게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가량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7분선이 타겟 프라이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하시면은 포드는 사실 전기차 능력만 좀 더 갖추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